우리 28번 가보니까 기타리스트 레스 폴은 as famous for being an inventor as 그러니까 뭘로서 발명가로서 as he was for his musicianship 그의 어떤 그 음악성만큼이나 이걸로 유명하다 발명가로서 오케이 딱히 뭐 자, one of his better known innovations 더잘 알려져 있는 그의 혁신 중에 하나는 was 괜찮죠? was이니까 그의 pioneering design이다 for the solid body guitar 아, 그 solid body guitar라는 어떤 발명품이 있나봐요 나쁘지 않고 우리 조종사 씨의 뭐 이런 거 챙기면 되니까 대 his inventions became popular though 그러나 그의 발명품들은 유명하게 되었다 Only after, 뭐한 이후에 그의 명성이 has been established. 만들어져 왔는데, 그 다음에 popular? 어? 지금 어떻게 돼요? 인기가 과거에 있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위클리 라디오 쇼.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 쇼에서 뭐가 나온 다음에 인기가 있어졌는데 얘가 과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완료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had가 되면 되겠네 had been established by his weekly radio show 이렇게 그 답은 C로 가면 되겠네요 결국 얘는 뭡니까? 동사에서 시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정해져 있죠? 일단 스위치를 먼저 챙겨라 그 다음에 동사를 봐라 동사를 보는데 동사 중에 뭘 보냐고요? 당연히 이제 시제랑 태를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준동사, 정동사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인지 들어가지 않을 자리인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형용사랑 부사 혼돈 보통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거의 패턴같이 나와요 형용사 부사 혼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챙기면은 자동사, 타동사 구별 아까 동사 중에서도 이때 이 각각의 자동사, 타동사는 확실한 자동사, 타동사라는 걸 다시 한번 챙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것도 있고 타동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 안 나와요 오케이? 그건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 그거만 챙기시면 돼요. 오케이? 그 이제 이건 얘는 동사에 관련된 얘기고 그 명사는 어떻습니까? 명사는 앞에 뭐 어가 붙을지 더가 붙을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건 문제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시고 오히려 거의 동사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